지금부터 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개발 역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두 개를 발표하는데 1, 2부로 나눠서 1부는 초기에 했던 그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2부는 멀티미디어 DBMS라고 붙여봤습니다. 아까 오버뷰에서 말씀드렸듯이 멀티미디어 DBMS는 데이터 모형으로 보면은 객체 지향 또는 객체 관계 DBMS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5 계열이지만은 이름은 그때는 iBase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2002년까지 연이어서 진행된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국제 표준인 ISO의 SQL1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그 DBMS인데요. 이게 88년부터 91년까지 3년 동안 한 60명 정도가 60매니어 정도가 모여서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은 지금 보니까 한 18억 정도 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실장으로서 제가 그때 세워봤을 때 제일 많이 우리 연구실원이 있었던 게 그 풀타임이 27명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초빙 연구원들이 합류를 해서 대여섯 명이 있어서 실제로 한 35, 6명 그 정도로 했습니다. 세 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윤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그 저장 장치는 마이다스입니다. 마이다스 1, 2가 우리 카이스트와 함께 만들어낸 그 바다 DBMS의 가장 하부 구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행전전산망 주전장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시스템 개발 방법론이 여러 개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시스템 하부를 서브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밑에 세 개의 하부 시스템, 서브 시스템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마이다스고요. 그 다음에 트리 직원들은 주로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프로세싱 서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질의어 처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응용 개발은 주로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야 하다 보니까 엔진뿐만이 아니라 응용 개발 도구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됐고 제공이 됐습니다. 폼을 이용한 질의기, 스키마 관리기, 메뉴 관리기, 대화형 질의어 처리기,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SQL이죠. 그 다음에 그 내장형 SQL, C 언어의 내장형 SQL을 쓸 수 있는 ESQL-C, 그리고 보고서 작성기. 이런 보고서 작성기는 결국에 그 데이콤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한테 용역으로 줘서 그쪽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에트리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눈치채셨겠지만 카이스트에서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은 삼성전자, 그 당시에 금성사, 현대전자, 대우통신이 각두 명의 연구원을 4년 동안 저희 연구실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하고 마치고 온그 친구들이 4년 동안 저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같은 밥 먹고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5개 대학교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가이스트 이윤준, 서강대 박석, 동국대학교 엄기현 교수,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배영 교수, 충남대 이기철 교수가 저희하고 공동 연구를 했고 지금은 경북대학교 박영철 교수인데 그 당시 울산대학교 있으면서 저희 연구실이 이틀 나와갖고 코드 리뷰 같이 하고 마이다스 이윤준 교수 쪽에서 만들어낸 버그 잡아내고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도구, 저기 응용 개발 도구들은 베이컴 연구소나 아니면 애트리 내부의 다른 연구부에 영역 개발을 했고 또 하나 이 바다 DBMS에 공헌했던 분들이 지금 해외 자문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해외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거의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 박사님이 MCC에서 오라이언 만드시면서 세 차례 다녀왔고요. 우리 앞에 계시는 황기영 교수님이 IBM TJ 왓슨 연구소에 계시면서 큐리 바이 익셈플 만드시면서 두 차례 다녀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은퇴하신 카이스트 정진환 교수님이 그 당시 제네랄 모터스에 계셨고 또 지금은 대구 디지스트의 총장이신 손상익 교수가 버지니아 대학교에 있으면서 수차례 다녀가셨고요. 지금 충남대학교
윤천 교수가 그때 GE에 있으면서 객체지향 DBMS 관련된 거 개발하고 있어서 또 초청을 했고, 텍사스 A&M 대학에 있던 김정국 교수, 나중에 현대전자 상무로 오죠. 한 일주일 동안 저하고 같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고려대학교 유혁 교수는 그 당시에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썬 OS하고 인포믹스 DBMS를 최적화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자였는데, 그 노하우를 또 와서 저희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직원들한테 전수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냥 저하고 저희 27명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찾아보니까 대학교에서 한그 당시 한 30명 정도의 석박사 과정이 참여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외 자문들, 이렇게 동원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첫 번째 바다원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기술 이전은 공동연구였던 대우통신에 우선 한바다, 그 당시에는 이승구 박사인데 지금 이루원 회장입니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삼성종합기술원에 지금 홍익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 주복규 교수가 코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저희 DB 엔진에다가 멀티미디어 기능을 넣어서, 삼성에서는 코다라는 걸 만들었고, 금성사의 하나DB는 다수 사용자를 또 단일 사용자로 해서, PC에 최적화된 걸 만들어서 꽤 짭짤하게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논문도 국제 논문, 아까 그 김평철 박사가 했던 거를 포함해서 발표가 됐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 개발 경험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표현 좀 이상하고 좀 아까워서, 저희 직원들하고, 개발했던 사람들 다 동원해갖고, 바다 DBMS 내부 구조를, 책자화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남았지만은 코드 이전 단계의 DBMS 구조를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게 이한 2천 권 발행을 해서 몇몇 대학교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강의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규철 교수가 이거 많이 썼습니다. 바다2는 여전히 타이컴3, 그러니까 주전산기 다음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서 개량을 했습니다. 2년 반 동안 해서 아까 만들었던 관계형 DBMS를 기능적으로는 SQL2 기능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신 이은준 교수가 얘기했듯이 회복 기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멀티 볼륨 이런 확장 기능들이 바다2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대우통신이 바다2도 가져가서 한바다2라고 새 제품을 출시하면서 당시 산업은행에 200카피를 팔아서 한 25억은 좀안 되고 17, 8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되는 게, 실시간 DBMS 첫 시제품이 이 시기에 나옵니다. 바다원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애트리 내에서 인텔리전트 네트워크, 당시 사업 책임자가 홍진표, 지금 외국어대 교수였는데 부장이었는데, 그쪽에서 쓰고 있는 인텔리전트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실시간 DBMS를 HP 거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HP 기술자들하고 제가 가서 토론을 해보니까 이게 파일 시스템에다가 실시간 기능을 좀 이렇게 애독하게 넣어서 DBMS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맡겨주면 내가 다시 설계를 해서 한번 실시간 DBMS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년간 내부 위탁을 받아서 별도 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대학교 가 계신 박순철 교수고, 그 다음에 김평철 연구원이 이때 박사과정 마치고 아마 그 포닥으로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린 결론은 디스크 기반의 관계형 DBMS를 실시간으로 바꾸니까 안 맞아요. 이거 잘안 돼요. 기능은 동작하는데. 그때 이제, 다시 설계해야겠다. 실시간 DBMS, 특히 주기억 장치, DBMS는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 이런, 학습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바다3는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제일 먼저 독자적으로 됐던 게 1993년도에 분산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1년에 한 50억까지로 발족이 돼서 5년짜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족된 게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통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는 이게 두 번째 사업인데, 이게 바다3입니다. 이 당시에 관계형 DBMS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화를 하고 나니까 DBMS 기술을 어떤 쪽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 해서 인터넷을 저희는 올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소 애트리 전체에서 1995년도에 그 비전 2015를 만들면서 모든 걸 인터넷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걸로 전략을 바꾸면서 이 DBMS도 그러면 인터넷 문서 전문을 저장 관리하고 또 정보 검색하는 그런 특수 목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전략을 잡고 기본 구조는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었고요. 그다음에 특징은 아까처럼 데이터베이스 질의하고 정보 검색 질의를 한 질의로 통합해서 제공하는 그런 바다 3를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대신 정보 통신 등 7개 업체 기술 이전했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대신 정보 통신이 이걸 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우체국에 납품을 한장 300카피 정도 납품을 했어요. 근데 우체국에 아시다시피 전국에 2천 몇 개가 있어요. 2,500개가 있고 서버는 8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 처리가 일어나면은 각 2천 몇 개의 우체국에서 그 거래가 로그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 300군데에서 그 거래 기록이 저장이 되고 그거를 나중에 상황이 발생할 때 그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회복이나 이런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다원을 만들 때 저희가 IBM 특허 A리스를 피해가기 위해서 회피 특허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아주 간단한 거였었어요. 읽기는 여러 번 되고 쓰기는 가끔 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을 할때 보면은 그 B트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 트리를 균형을 맞추면서 새로운 레코드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아까 그런 가정에 의하면은 새로운 레코드를 삽입할 때마다 그러지 말고 좀 어느 시간을 두고 모아서 하면은 좀 빨리 처리되지 않을까. 성능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작동이 잘 됐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건 무슨 응용이죠? 세상에 이런 응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write only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새로운, 레코드가 삽입될 때마다 균형을 안 맞추니까 이게 어떻게 되면 B트리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막 그냥 늘어져갖고 깊이 들어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가정한다는 게뭐 리드는 여러 번 하고 라이트는 가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한 겁니다. Write only application.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던 그런 경험도 지금 있습니다. 바다4는 멀티미디어 문서 DBMS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XML 문서 저장하고 또 이번에는 이미지 쪽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BMS의 구조는 바다3가 객체지향 DBMS로 쓰는 이거는 객체 관계 DBMS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저장하다 보니까 그 저장 시스템의 용량을 그 당시에는 대용량 자료 저장 시스템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1, 2, 3, 4가 진화가 되면서 마이다스도 1, 2, 3, 4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 보면은 윈베이스가 이걸 가져가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국립도서관에서 사용을 했고 이때 저희 연구원이었던 김영선 박사, 양승현 박사, 김나리 셋이서 나와갖고 이 마이다스 4 위에다가 그 콘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동영상, 이미지, 저장 관리, 제품으로서 창업을 합니다. 그게 코난 테크놀로지고, 윤도코는 한남대학교 교수였는데, 교수직을 사직하고,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합류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주기억 장치, DBMS 시제품입니다. 94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주기억 장치 DBMS 구조를 만들어야지 과거 디스크 기반의 것이 안 맞다 해서 그때 세 명의 연구원을 저기 동원을 해서 김혜진 실장, 이진수 박순영 나중에 이진수 박순영은 이 기회 때문에 나중에 부부로 가는 인연까지 맺어졌습니다만은 제 사람한테 1년 동안 주기억 장치 DBMS를 최신 기법인 객체 지향 기법으로 상세 설계, 코딩 전 단계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상균 교수가 가서 2년 동안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배영 교수팀에서 QL 랭귀지를 얹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대학교 김진호 교수가 통합시험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 완성한 결과를 조금 이따 발표할 RT베이스, 또 리얼타임텍, 또 우리 조지현 실장이 나왔던 코스모, 코스모에서 아키온이라는 시스템이 또 만들어지면서 창업이 이어집니다. 아이베이스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게 DBMS는 아닙니다. DBMS 환경이죠. 저 위에 멀티미디어 DBMS 요 왼쪽에 보면은 그거는 바다4가 이 프로젝트, 이 사업에서도 개선 개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에 클러스터 기반의 DBMS 구조 솔루션을 만들고 통합하는 XM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통합 미들웨어를 만들어서 운영 환경입니다. 요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마지막 만든 건데, 이 결과는 참 재미있게도 저쪽 클러스터 기반의 DBMS 구조는 유니SQL 쪽으로 시집을 갑니다. KCOM이 유니SQL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는데 유니SQL을 개선 개량하는데 결과의 일부가 가서 거기에 통합이 됩니다. 종합을 해보니까요, 15년 동안 총 173억 원이 투입이 됐고, 사람은 123매니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1개 기관에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술료가 착수 기술료입니다. 초기 착수 기술료가 14.5억에서 이거를 수입 대비 기술료를 해보니까 한 7.7%가 나옵니다. 그리고 RT베이스하고 리얼타임 테크는 그 이후에 매출이 올라가면서 저희들한테 경상 기술료를 계속 아주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납품을 해주셨, 납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정도의 기술 사업화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비율은 국가출연연구소 전체가 한 3% 정도 되고요. 애트리가 한 6% 정도 됩니다. 미국의 경우가 한 6, 7% 정도 되기 때문에 결코 이 바다 사업을 15년 동안 하면서 기술 사업화 측면에서도 지표로서도 너 돈 많이 투입해갖고 뭘 했냐,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이 수치로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거는 공동연구업체가 13개나 됐고요. 대학이 19개인데 과제 수를 재어보니까 한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너 개 정도는 대학교하고 꾸준하게 15년 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양성 인력으로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 연구실을 통해서 양성된 게 한 60, 70명 되고, 아까 저 이 대학교하고 같이 해보니까 대학교에서 한 120, 30명 정도 양성이 돼서 200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기술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양성이 됐고, 그 결과 또 우리나라 국내 DBMS가 DBMS 사업들이 또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고맙습니다.